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낸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중에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매우 큰,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큰 그런 사랑.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 중에서도 제일 중심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엄청 많이 사랑하신다. 메갈레, 메가라는 말 쓰잖아요. 그 메가라는 말인데, 그거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임했다 얘기죠. 그러니까 독생자 주셨다는 얘기는, 그러면 독생자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되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어요. 그가 그 당시에 나사렛 그러면 굉장히 촌 동네, 욕먹는 동네고, 그 중에서 이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한 얘기는 지금 말하면 3대 업종이겠죠. 예,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예수님께 30년 사셨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공생의 3년, 그 마지막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는 그냥 막연하게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신비로운 기적을 이루시고,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그러고는 이제 3년 반의 공생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의 마지막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거, 그거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은 것 자체가.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결과는 뭐냐?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말은 영생을 얻어요. 이 말인데, 그러면 구원과 영생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뭔가 하면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우리는 멸망에 있는 거예요, 멸망. 자,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지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너희들 흙으로 돌아가라. 강제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지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두 번째 죽음이 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그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멸망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 또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병들고 슬퍼하고 또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전쟁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이 많아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70인 80인 것도 나중에는 강제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리고 한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 멸망. 그런데 그 멸망에서 예수님을 보내서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옮겼다 얘기죠. 영생이라는 얘기는 생명입니다. 생명 중에서도 완전한 생명입니다. 이 완전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처음에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 알수 있는데 병이 없어요. 병이 없어도 일단 행복하겠죠. 병원에 안 가신 분은 매우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배고픔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아서 살 것인가에 대한 생활에 염려가 없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매우 마음 아프고 애통해서 눈물 흘릴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별이 있습니다. 부득불 군대도 보내야 되고 부득불 뭐 헤어지게 되면 뭐 이민도 가야 되고 나중에는 죽음이 와요. 그래서 영원히 볼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극복된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완전한 삶입니다.
그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삶이 아니고 슬픔과 눈물과 이별과 질병과 고통과 그러고 나서 죽음도 없는 완전한 생명,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의 선물로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탄생하시고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메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하는 구원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으로 보내주셨을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그 헐리우드 영화에 굉장히 그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안 될 거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장치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드라마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리고 영화도 나름대로 예, 뭐 헐리우드 영화처럼 막 어마어마한 제작비는 안 들이지만 천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그런 영화들을 자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흥행했다고 하면 천만 명 기준입니다. 예, 우리나라 인구 얼마죠? 근데 천만 명이 영화를 본다는 얘기는 거의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예, 환자들 빼고 뭐 빼고 뭐 하면 거의 다 봤다는 얘기예요.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 빼고. 예. 근데 그중에 7번 방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거 돈 많이 안 들인 영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봤어. 왜? 너무나 그 사랑이 애틋하고 가슴 아파. 한국 사람 그런데 약해. 그거 왜 그러냐? 아버지가 딸을 대신해서 딸에게 뭐가 잘못될까 싶어서 아버지가 감옥을 대신 가죠. 예. 근데 그 아버지가 정상적인 아버지 아니지. 그러면 드라마가, 영화가 안 되잖아요. 그 아버지는 뭐예요? 지적 장애를 가진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런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딱 자기 딸에게 그런 위험한 일, 자기 딸이 감옥에 가거나 죽는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가는 거지. 그런 얘기였죠. 그리고 7번 방의 기적이 정말 사람들에게 눈물샘을 자극하고 야 아버지 사랑이 그런 사랑인가? 괜찮네? 그래서 막 돈 내서 그거 보러 간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메갈레 최대한으로 하나님이 그런 핵폭탄 같은 사랑을 이 땅에 주셔가지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물 흘릴 건 없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 뒤집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냉정하신 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말로도 알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조건을 안 봤어요. 우리는 뭔가를 사랑하려고 하면요 어쨌든 간에 조건을 봐요. 집에서 그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들도 보니까 옛날 개들이 아니더라고. 옛날에는 대충 조그만 하면 다 들고 다녔잖아요. 요즘에는 막 개들도 막 키도 크고 늘씬하고요. 종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조건이 조건. 나는 뭐 개를 사랑해서 막 아들딸 하잖아요. 개한테도. 부모 그거 막 병나고 이런 거 다 버리지 않습니까? 조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잘못되면 막 갖다 버립니다. 장애야 이렇게. 조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뭐가 그렇게 이쁘겠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아름답고 장점이 없을 때. 그런 거를 하나님이 덮어서서 그걸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로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 봤어? 이래가지고는 또 냉정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죠.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장점들이 없을 때 그때 과분하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독생자를 주는 것으로 표현이 됐는데 우리는 예수가 탄생하신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를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요 우리가 사건이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아내가 생일이다 혹은 결혼 기념일이다 근데 바깥에서 열심히 일한 남편이 예, 정말 정신없이 빈손으로 들어왔다. 그날 어떤 날이죠? 부부싸움 하는 날 아니에요? 문이나 열어줍니까?
오늘이 결혼 기념일인데 그것도 몰라? 근데 열심히 사는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주로 약간 바람둥이들이 많이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 아니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생일 선물 혹은 뭐 기념일 선물 이것 때문에 사건 많이 난다니까. 근데 그런 거 못해도 또 선물만 쫙 잘 주면은 또 잘 돼. 저희 집도 넉넉하지 않았는데요. 제 중학교 다닐 때 뭐 잘 못 산 편에 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스케이트가 있어요. 한강에 얼음 얼면 우리는 그냥 방학만 시작하면 한강 가가지고 한강이 12월에도 거의 얼어요. 1월 되면 틀림없이 얼고요. 그러면 막 방학 내내 아침 먹으면 가가지고 막 스케이트 타고 오후 늦게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사줬어. 동대문 가면 그거 막 팔거든요. 스케이트 팔아요. 스케이트 진짜로 팔아요. 예, 조그만 거 말고요. 쇼트. 그래서 제가 쇼트 트랙 별로 싫어합니다. 그런 거 타본 적이 없어. 잘 모르시나요? 우리나라 그 메달 많이 따는 거. 그거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 옛날 한강에서 타는 거는 그런 피겨 이런 건 없고요. 그 쇼트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 긴 스케이트 그런 거 다 탔어요. 그거 선물 받았어요. 축구공도 받고 야구 글러브도 받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당근.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그 엄청난 선물을 줬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기뻐하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열렬한 반응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반응을 보이게 되고 사랑으로 표현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사랑을 첫 번째는 누구에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표현해야 되겠죠. 하나님에게. 두 번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표현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안 믿는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될 거예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예?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굉장히 예뻐요. 근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요. 정말 사람이 사람 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라고 하면서 불로 태우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 황당한 시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거든요. 가서 뭐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나이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야 그만하고 네 아들은 그만하고 양을 잡아다가 바쳐라 해가지고 아브라함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할 줄 알았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자기 아들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자기의 물질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과부가 마지막에 아들하고 먹고 죽을 양식이 있었는데 기근 때 그걸 바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전재산 두랩돈 드리고 자기의 마지막 양식도 드리고 자기 아들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낌없이 하나님 옆에는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죠. 내 목숨 아깝지 않아.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모른다 하겠느냐. 순교자 폴리갑이 화형대에 올라서 마지막에 한 말이죠. 로마 황제에게 한 번만 절하라. 안 한다. 왜 한 번이 안 되냐. 평생에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내가 한 번이라도 모른다 할 수 없다 얘기죠.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한국에 온 우리 선교사들이 많은데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문화 충격도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고 풍토병도 있고 나중에 병이 나서 죽기도 하고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순교를 많이 했는데 그 선교사들의 그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한국 땅에 와서 전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다. 그게 선교사 온 거예요. 윌리엄 린턴 같은 경우에는 그 애틀란타에 땅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땅을 몽땅 팔아가지고 한국에 오는 배싹을 지불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으로 와가지고 일본에서 부산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왔거든요. 비행기 없으니까. 근데 그 배싹이 만만치 않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여기 오는 차비 한 거예요. 차비. 뭐하러 왔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다라고 하는 그거 말하고 싶어서 자기 재산을 몽땅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죠. 연세대학교 보면은 지금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전부 다 그 선교사들 선교 통해서 세운 학교들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거기 들어가기 어려워서 어렵다 그러는데 그 들어와서 들어가기 어렵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선교사가 세운 학교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형제들한테 형인과 동생한테도 굉장히 선교비 많이 받은 것 같아. 안 그랬으면 여기 와서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선교할 수 없어. 세브란스 병원도 세브란스가 사람 이름인 거 아시죠? 예, 초창기에 그 기부한 세브란스 이름 따가지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선교를 위하고 교회를 위했는지. 제임스 홀은 평양에 가지 마라 했는데 평양이 위험지구였어요. 그 당시에 그 청일전쟁 하고 나서 얼마 있었어. 그래서 거기를 막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의사인데 한국에 와서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몇 달 만에 죽습니다. 그 부인도 이제 로제타 홀이라고 거기도 의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죽었으니까 미국 갔다가 다시 한국 생각이 나서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딸이 병이 나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남편도 묻고 딸도 묻었어. 웬만하면 그냥 한국 싫어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끝까지 남았어. 그래서 그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지금 고대병원도 그 로제트 홀이 세운 병원이고요. 그 아들 샤우드 홀이 결핵 퇴치해서 해주에다가 최초로 결핵병원을 세웠어. 그 아들도 또 온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땅, 어머니 고생하는 땅.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의사 돼가지고 결혼해서 부인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결핵 퇴치 운동하고. 그 당시에 결핵은 난치병입니다. 그리고 연병이라 해가지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드리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교제에 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교회에는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도 있어. 쓰레기 치우는 분들도 있어, 교회에는.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여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변했냐고. 나도 교회를 좀 궁금하고 가고 싶다고.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여는가 하면 너를 보니 예수는 믿고 싶어도 교회는 근처에도 가기 싫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성도들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바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바라기야. 나 좋은 대로 해주세요. 나 좋은 대로 안 하는 게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거둬 차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할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월요일 날도 눈이 와가지고 교육자 쉬는 날인데 오후에 교회 나와서 눈 치우라 했어요. 수요일 날 오후부터 눈이 많이 왔어요. 저녁 때까지. 그래가지고 밤 10시까지 눈을 치웠어. 지난주에는 그 난방 배관이 그 동파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피난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 화요일 날 복잡하고 그러다 해서 그럼 우리가 해보자 해가지고 가봤더니 관리가 엉망이에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걷어내고 이제 그 열선이 고장이 났더만요. 그러니까 그 배관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선부터 다시 감고 그 감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 화요일 날 추웠다고. 그래서 그 감는데 공간이 잘 안 나니까요. 배관 칸데 내가 감고 그러고 나서는 또 보온재, 보온 덮개, 천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것도 감고 그래가지고는 또 마지막에는 은박 보온재로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쌌는데
오전에 물건 사서 준비하고 오후에 뭐 하고 이래가지고는 그게 7시 10분에 끝났어. 그러니까 6시 넘으니까 안 보이니까 불 해가지고 전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 교역자들이 했어요. 제가 반장했어요. 네, 웬만한 거 우리가 다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모르는 분들은 와가지고 뭐 이러냐고 막 저는 처음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와서 등록을 했는데 등록한 소감이 뭐냐면 내가 이런 교회를 등록할지 몰랐다고. 등록 받아줘서 고마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닐지 몰랐다고. 뭐냐? 파이프 오르간이 없는 교회야.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닐지 몰랐다고 하면서 썼어. 곧바로 안 왔어요, 교회를.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는 교회를 위해서 와가지고 화장실 가서 막 버려놓으면 가서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와가지고 눈도 그 수요일 날 안 돼가지고 나중에 청년들도 오라고 그러고 우리 뭐 집사님들 다 오라고 교육자들이 몇 명에서 이 넓은 마당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누군가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와가지고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무슨 백화점입니까? 여기가 무슨 뭐 호텔, 별다섯 개 호텔입니까? 와가지고 막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려는데 그것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누가 섬겨나갑니까? 교회 1년 동안 재정이 있는데요. 아, 삼성에서 이렇게 안 한다고. 삼성에서 그렇게 안 하지. 흑자가 수십조 나는데. 교회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혹은 애들이 헌금해서 만 원다고 2만 원다고 이렇게 돌아가는 정말 기부금으로 돌아가는 교회예요. 그건 전기도 키는데 한 번에 오도독 다 킨다고. 필요한데 하나만 등만 키면 되겠구만. 스위치 10개 있으면 10개 다 쫙 킨다니까 그냥. 예? 그럼 막 난방 켜놓고는 끄고 가지도 않아. 그러면 난방이 펑펑펑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애지중지에서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보면은 사랑을 어떻게 될지가 눈에 보입니다. 아멘. 여수 엑스포 때 저는 여수를 처음 가봤어요. 한국 사람이지만. 몇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갔어요. 뭐 대학 때 뭐 수학여행 뭐 가는 뭐 이렇게 뭐 가는 못 갔거든요. 너무 멀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완주에서 여수 도로가 생겼나요? KTX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뭐 엑스포 때 이제 복음 전하자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지역의 교회 연합에서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책자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남도 기행 그래가지고 뭐 관광 뭐 이런 것도 책자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선교사들의 그 발자취가 너무너무 많이 배어 있는 거야. 그 남도 지역이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애양원도 있죠. 그다음에 그 초창기에 우리는 지금 서울 중심으로 평양과 서울 중심으로 선교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대형 교회들이 있고 교회들이 밀접한데 사실은 북장로교, 감리교 말고 남장로교에서 와서 선교를 집중적으로 해준다가 광주, 그 다음에 목포, 그리고 여수, 벌교, 그 남쪽 지역입니다. 그 남장로교에서 거기 와서 했는데 그 남장로교의 그 초기 제일 선교사가 유진벨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도 지역에 보면 선교사들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서울처럼 이렇게 대형 도시가 안 돼서 너무 많이.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사업 중에 하나가 베트남의 그 시골 작은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말을 못 지었어요. 왜 그러냐. 그 베트남 교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건축 허가 내준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라서 교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 성장도 많이 하고 경제개방도 많이 하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조사해가지고 필요하면은 허락을 받아서 너희들이 그 지교회를 설립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가 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제가 그 연결돼서 간 그 선교사 경우에는 그 순천 광양 그쪽에 그 지역의 노회 파송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 얘기했더니 거기서 수십 개 교회를 그냥 싹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선착순으로 우리 교회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나 그 현지 그 교회가 정해진다고 어디다 세울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의 지역에는 선교사들의 그 흔적이나 이 선교사들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교사도 받고 그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교회 세우자 그러니까 거기 막 열렬하게 우리도 당연히 해야지 가지고 줄을 쫙 서버린 거예요. 정말 그 중에 그 유진벨 선교사의 그 사위가 윌리엄 린턴이고요. 그 윌리엄 린턴의 아들이 휴 린턴이고 휴 린턴의 아들이 요한 린턴입니다. 그 요한 린턴 그걸 모르는데 TV 나와서 한국말 잘하는 내 영혼은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 사람 뭐 이런 책 쓴 인요한이라고 있죠. 세브란스 병원에 국제부 진료 그 팀장하는 있잖아요. 한국말 하는데 생기기는 미국 사람 생긴 사람. 거기가 4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휴린턴인데 그 휴린턴의 얘기를 보면 그 남도 지역에 벌교 여수 순천 이쪽 지역에다가 섬 포함해가지고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몇 개? 600개 개척교회를 세운 거예요. 굉장히 많이 세웠죠?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그 600개 교회를 세울 때 신었던 검정 고무신 그리고 허기져서 그 배 타고 다니면서 먹었던 풀빵 그 사진이 있더라고 책에 보면. 그래서 풀빵과 검정 고무신으로 대변되는 선교사가 휴린턴이야. 그 아버지예요.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 우리나라도 잘 안 갈라는 뭐 벌교에는 뭐가 유명해요? 꼬막. 순천만 갈 데가 좋다 해서 구경 갔다가 그 벌교 꼬막이 유명하다 해서 갔는데 꼬막 정식이 너무 비싸. 그래서 강병철 지사님한테 뭐라 했어요. 거기 왜 그렇게 비싸냐고. 그랬더니 외지 사람들이 와서 다 그거 식당 한다 하더라고. 비싸더라고. 순천만 가시더라도 꼬막 정식을 먹지 마세요. 그거 유명하긴 한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그 검정 고무신하고 풀빵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그러니까 선교를 나왔고 그런데 선교를 나와서도 제일 오지를 다니면서 개척교회를 했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로 섬기는 일을 하면서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내일 성탄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느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녹아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가 굉장히 비대화되고 거대화되고 또 부자가 되다 보니까 사실 욕먹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아직도 구석구석에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그래도 목사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 봐야 됩니다. 몇 년 전 얘기인데 이번에 그 포항에 지진이 나지 않았잖아요. 지진 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진의 그 진원지가 흥해예요. 여러분 흥해는 잘 모르시죠? 혹 아는 분들 중에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 고향이 흥해다 이 정도 아실 텐데 저는 흥해를 많이 다녔습니다. 네. 여기냐? 그 흥해 바로 옆에가 붙어 있죠. 네. 흥해 들판 옆에가 한동대예요. 저희 큰아이 한동대 보냈거든요. 근데 그 학교 그게 뭐냐면 본관 있죠. 이번 지진 나가지고 붉은 벽들 떨어졌다 막 그러는데 그 본관에 학교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대학 보고 질겁해서 못 가요.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거를 본관에다가 크게 이렇게 새겨놨어요.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정말 좀 센 데입니다. 센 데. 목사인 제가 보더라도 대학이라는 데는 학문의 전당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써가지고 이야, 이거 겁나는 데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졸업식 하는데 졸업식 때 부르는 졸업식 때 순서지가 있잖아요. 순서지에 찬송이 들어가 예배를 드리니까 졸업식 예배예요. 졸업 예배를 드려요. 무슨 찬송 들어가냐?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거. 저 충격 먹었어요. 가서도 뭐지 이런 찬송을 하냐고 졸업식 날. 그 정도로 그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서 연세 세우고 이화여대 세우고 많이 세웠지만은 오래돼가지고 그 복음의 정신이 많이 퇴색돼 있거든요. 근데 막 그 학교는 이제 세워가지고 아직도 막 그런 게 있어. 그 이번에 지진 때문에 나쁜 학교로 유명한데 원래는 기독교 학교로 유명한 겁니다. 예. 근데 그 학교에 졸업
요건 중에 학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봉사를 해야지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는 봉사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봉사를 해서 학점을 채워야 돼. 그래가지고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온 선배가 가장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여는 공부방 가서 뭐 수학, 영어 이런 가르치는 거 그거 하자 해서 그거 한 거야. 근데 원래 그거 하면 한 학기 하면 되기 때문에 한 학기라고 해서 서너 달이니까 서너 달 하면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못 끝나잖아요. 그래서 뭐 연장해서 좀 꽤 하고 또 그 교회 뭐 찬양대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가 봐. 그 선배 아버지도 목사님이야.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치기를 야 너는 큰 교회 가지 말고 작은 교회 가서 하라 했대. 그 아들이 너무 착해. 그래가지고 포항에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작은 교회 그 교회를 가서 가르치는 거 하고 뭐 찬양교도 섬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졸업이 됐잖아요. 졸업이 돼가지고 대학원을 가는데 같이 준비해가지고 거기랑 우리 아이랑 다 이제 의학전문대학을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불렀어. 불러가지고 밥 먹자 해서 사택에 불러다 밥을 식사를 하고 그러고는 금일봉을 줬대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 건 안 밝힙니다. 하여튼 금일봉을 줬다 그 얘기 들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식에 있어서 포항 갔다가 야 저는 얼굴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한번 들르자. 그래서 이제 인사라도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인사하러 갔어요 제가. 예,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갔어. 그랬더니 정말로 이렇게 예, 좀 교회가 허름하고 이렇게 포항도 부자 동네 있는데 거긴 달동네래요. 그래서 어려운 지역의 허름한 교회 그 목사님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더라고. 사모님 어디 가셨냐 했더니 제 기억에는 뭐 서울로 무슨 병이 나가지고 치료받으러 갔는데 뭐 굉장히 안 좋은 병이야. 근데 막 웃으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처음 봤어. 왜 저는 심각하거든요. 뭐 보니까 뭐 시골에 그 허름한 동네에 그냥 이렇게 있는 교회 교인도 그래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뭐가 목사님 즐겁겠냐고. 근데 그냥 굉장히 즐겁고 유머가 많으셔. 그래서 봤더니 뭐 웃음 치료사 이런 것도 갖다 붙여놨더라고. 하여튼간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이 되게 거룩한 척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반갑게 여유 있게 맞이해 주니까 그랬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 저희 아들 보고 그런 거예요. 응규야 너 이제 다시는 포항 같은 데 오면 안 돼. 너 설림병원 오지 마 이러더라고. 포항에서 제일 큰 병원이 설림병원이에요. 근데 이제 의과대학을 갔으니까 여기 오지 말란 얘기지. 대구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가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농담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굉장히 쿨하다고 느꼈어.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원한다고? 사람이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좀 더 해줬으면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 뭔가 기대하고 싶으면 더 기대해주고 내가 뭔가를 줬으면 막 받아내고 싶고 막 이런데 조건 없이 주고 보내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고맙긴 하겠지요. 와서 학생들이 와서 교회 막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찬양대도 좀 도와주고 공부방도 도와주고 좋겠긴 했지. 그렇지만은 가는 마당에 불러다가 밥 주는 거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 그것도 식당 가서 사주는 게 아니라 용돈도 주고요. 근데 마지막에 말도 축복을 미는 말 아니겠어요? 이왕이면 네 집이 서울이면 서울로 가지. 뭐하러 포항 다시 오냐 오지 마라 얘기지. 그러니까 그 농담 같은 말 속에도 진담이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언행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나가는 직장에 사표를 내고 한 자매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문제 많기로 소문난 고등학교에 교사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랑 다르니까 이해는 하세요. 우리나라는 막 임용고시 해가지고 막 가기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첫 그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 악명 높아서 막 마약도 하고 뭐 갱도 하고 이런 학교래요. 고등학교만 거기는 그렇습니다. 막 총도 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뭐 분위기 시끄럽고 선생님 뭐 오나가나 인사도 안 하겠죠.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서 첫 시간에 그랬대. 너 이름과 주소와 그 다음에 흥미 있는 것들에 관해서 이 종이를 나눠주고 쓰라 했대. 그래서 애들이 쓰잖아요. 그 쓰는 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이름을 싹 외운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대. 얘들아 내가 첫 시간에 시험을 치겠다. 그 애들이 놀래잖아요. 뭔 시험?
첫 시간에 내가 시험 친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시험 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시험 쳐. 내가 너희들 이름을 다 말할 테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봐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다 대니까 애들이 놀라겠죠. 놀라겠죠. 자기들은 그냥 별거 한 거 없는데 선생님 다니면서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 시간에 쓰라 해놓고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왜 서 있는지 알아?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아. 나는 너희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 나를 좀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게 장벽이 무너지는 거죠. 네, 뭔가 사랑을 베풀고 싶고 자기 허전한 것을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채우고 싶어서 왔던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학생들에게 그 진정성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하나, 그 이름 한번 불러주는 거, 그걸로 인해서 사랑이 전달되고 관심이 전달되고 그러니까는 진짜 선생님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 교육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돈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돈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교회를 섬기는데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받는 것이 다 은혜가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죠. 네?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맛있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면 더 맛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호텔 가면. 근데 그것보다도 집밥이 좋다고 하는 뭐예요? 그냥 사랑으로 받으니까 그렇게 받는 거겠죠. 아멘?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가도 식구를 사랑하는 거지. 교회를 가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지. 성도들 보더라도 성도들 사랑하는 거지. 꼬투리 잡으려 하고 비난을 하고 가서 그냥 가시로 찌르려 하고 그러면은 안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괴로워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이 세상에 대해서 독생자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대한다면 우리의 작은 이웃과 우리보다 못한 이웃에 대해서도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 그 말이죠. 아멘. 계산대에서 줄을 쭉 섰는데 점원이 계산을 빨리빨리 못해가지고 점점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쩔쩔매고 쩔쩔매니까 진도가 더 안 나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짜증을 내고 한마디 하고 나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자가 딱 섰는데 뭐라고 했나 하면 아가씨 일을 참 열심히 하시네요. 정말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긴장이 풀리고 얼굴이 금방 화색이 돌겠죠. 아저씨 이런 얘기 제가 석 달 동안 일했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그동안 사람들은 뭐냐면 왜 빨리 안 하냐 그거야. 그러니까는 막 눈치를 주고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긴장되고 너무 분위기 안 좋잖아요 와서. 그러니까 좀 표현하라고 얘기죠. 네,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격려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분위기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뒤에 줄 쓴 사람들도 분위기 다 좋아지겠죠. 그거 못하는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는 항상 물질로 이게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내가 물질이 이렇고 나에게 권력이 없고 나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걸 당연히 못한다 얘기하는데 이유는 그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돈 가지고 사랑이 표현되어집니까? 돈 가지면 갑질만 한다 하더라고. 권력 같잖아요. 사랑이 없으면요. 권력 가지고 상대방 괴롭히고 나쁜 데 쓰는 거예요. 눈 왔으니까 눈 얘기 한번 더 할게요. 수요일 날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우산을 쓰고 가죠, 당연히. 눈이 많이 오면 우산을 쓰고 갑니다. 예, 우리 사모님은 그냥 간답니다.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두 개를 쓰자니까 타협을 봐서 하나만 썼어요. 큰 우산. 이 골프 하는 우산. 그걸 쓰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막 눈이 좀 들어와요. 워낙 눈이 많이 쏟아졌잖아요. 저녁 때 6시 반에 나갔으니까. 뭐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신발이 확 들어가는데 발목이까지 거의 막 이렇게 잠길 정도로 눈이 많이 쌓였어. 그래 겨우 갔는데 저녁 먹고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다시 왔거든요. 오는데 그 일산역에서 저쪽에 그랜드 백화점 가는 쪽으로 큰 중앙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육교들이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그게 계단 말고 이렇게 램프로 해놓은 그게 이제 가운데 육교 넘어가 통로입니다. 와, 나왔더니 그 공원에 바닥에서도 눈썰매를 타고 그 경사진 거기 육교에서는 완전히 그냥 눈썰매장이 됐어. 그래서 저는 눈썰매가 그렇게 많은지 미처 몰랐습니다. 고향시에. 파란 거,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분명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애들만 온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왔어. 주로 젊은 엄마 아빠들인데 셋 넷 와가지고요 막 사진도 찍고 막 눈썰매도 타고 또 막 눈썰매 끌고 다녀 아빠가. 와, 별개의 세상을 봤습니다. 사진 찍어놨거든요. 안 믿어지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카톡으로 넣어드릴게요. 진짜 그렇게 눈썰매가 많은지 몰랐어. 집집마다 다 있는가 봐. 어디 다니는 게 있는가 봐. 아주 썰매복을 입고 식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완전히 여기 저 스키장 온 분위기야 보니까 그때 눈이 엄청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막 하는데 전 눈 오면 걱정입니다. 이제 이거 눈 안 치우니까 가는데도 어려운데 이거 얼잖아요. 그러니까 한숨 그래서 뭐냐면 요즘에 그 생존 배낭이라는 거 하라 하더라고. 예? 북한에서 핵 어쩌고 미사일 그러니까 생존 배낭을 집집마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마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직 저는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사시는 모든 그 주민들은 오늘부터 눈썹 하나씩 다 사놓으세요. 그러자 눈이 오면 눈썰매 끌고 나와서 눈썰매 타기 전에 고향시에 있는 눈을 다 치웁시다. 지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건 저희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여기도 우리 지금 에브리데이 마트에서 이 학교 옆으로 해가지고 큰 말 해서 쭉 나가는데도요 이게 얼어붙어요. 안 치웠어.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제 그제 영상 5도 7도 계속되니까 막 녹더라고. 녹으니까 붙은 얼음을 와서 이제 퍼내서 이제 이렇게 치웠는데 이거 안 치웠으면 이번에 이거 영상이 안 됐으면 이거 2월달까지 완전히 얼음덩어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골절당하고요 넘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라고 할 때 그 눈도 아 좋다 낭만적이지 그렇지만은 누구인가는 엄청난 짐이라니까. 교육자들도 모시고 나와서 치우고 했는데 경비 아저씨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 마을이 얼마나 큽니까? 2600세대가 됩니다 여기도 봐라. 그러니까는 마을 이름 뭐예요? 큰 마을입니다. 여기 눈이 그렇게 쏟아져가지고 한두 시간 사이에 이렇게 쌓였는데 그 예를 들면 경비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치우냐고. 아파트 출입구도 못 치워요. 그런데 삽 들고 나와서 치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썰매 끌고 나오는 사람들은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공간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가족들이 나누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 해야 됩니다. 아멘. 제천에서 화재 나가지고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근데 또 그 얼마 전에는 목동 이대병원에서 신생아실에서 사고 나서 또 애들 4명이 죽었어.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랑의 비용이라는 것이요. 그냥 가서 이렇게 뭐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제도적이고 법적인 것도 우리가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가진 사람도 그렇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도 그렇고요. 이게 사랑의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뺏어가기 위해서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생아실에 그 전담하는 의사가 4명인데 인큐베이터 30개를 관리한다 하더라고. 이게 안 되는 거래요. 안 되는 거래. 그러니까는 그 의사들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중환자잖아, 애들이. 미숙아들이 중환자인데 그거를 일본은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많대요. 4배 정도 많대. 뭐 서너 명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1년 동안에 휴가를 못 간대요. 그래서 뭐 의사가 도둑놈이라고 돈 번다 그러는데 그런 의사는 따로 있고요. 죽자고 고생하고 욕먹는 의사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가는데 1년 동안 휴가를 못 간다 그런 직장이 있을까요? 근데 진짜 의사에도 그렇다니까. 소아과 의사 중에 소아과 중환자 신생아실을 다루는 의사들은 1년 가도 휴가를 못 간대요. 그 진짜 담당 의사는. 그리고 밑에 있는데 전공의들이 또 도와서 막 하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뭐냐면 우리가 법도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니까는 수까지 올려주라. 그 미숙아 아이들한테 영양제를 줘야 되는데 100ml를 이렇게 개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이 100을 다 못 먹는데요. 상태가 아주 안 좋은 700g, 800g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먹는 거는 한 20g을 먹는다면 20ml를 먹는데요. 그러면은 나머지 80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러면 공단에서 나오는 숙가는 뭐냐면 20ml 먹은 만큼만 준대. 그러니까 병원이 적자가 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병원에서 치료하라 그래가지고 그 중증외상센터에 이국정 교수 얘기를 들어봐도 그거거든요. 가서 헬기 타고 와서 응급처치하면은 수가 안 준다 그거예요. 자기는 의사로서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 마이너스를 계속 내니까. 그건 누가 하냐고. 그런데다가 이게 인력들도 투입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병원에서 적자 내는 부서에 환영받냐. 안 갈라지요. 집에도 못 가죠. 일주일에 한번 집에 가는데 돈 주고 가라도 못 해요. 우리는 밤 한번 새잖아요. 그럼 한 달 동안 휘청거립니다. 근데 막 밤새면서 그걸 지켜내는 사람 진짜 철인들입니다. 철인들.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마음과 몸이 철인들이 아니면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현실이라. 현실이라. 그러니까 그런 수가도 좀 제대로 줘라. 100% 아니라 120%를 줘야지 가서 흉부외과 수술도 하고 그 인큐베이터 들어간 애들도 누가 받아주지. 그래서 산부인과 안 가는데 그나마도 부인과는 한다거든요. 나와서 개원을 하면 부인과는 합니다. 그럼 상과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애 봤다가 사고 나거나 그거 받아봐야 돈도 안 되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사랑의 입법정신 가져서 헛되게 나가는 의료보험 그 지급되는 건 틀어막아버리고 잡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예? 사무장 병원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한대잖아요. 잡아가버려야 돼, 안 되는 거는, 불법하는 거는. 그런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고, 아니, 치료를 하면 100을 줘도 안 할 판인데 70 주고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 도대체 도둑질 하라는 얘기인데 그 희생을 누가 하냐? 못 하죠.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애들을 사랑하자. 왜 건물에 그렇게 그걸 부실하게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을 한 것은 이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래라고 할 때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약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영등포역에서 바꿔주는 목사님 계신데 부인한테 이혼당했대. 자기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방 갔다가 강의하고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그 노숙자 여자가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너무 안 됐더래. 충격받아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밥을 사주기 시작해가지고 아예 그 발벗고 나선 거예요. 돈만 생기면 갖다 바꿔주는 거. 그랬더니 부인하고 이혼했대.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빈민가의 한 8살짜리 꼬마 아이가 신발 가게 앞에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신발 나가 한번 신고 싶은데 자기 평생에 이 신발 신을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8살짜리 아이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도 저 신발 한번 신게 해주세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바깥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어느 한 아주머니가, 야, 너 왜 그러고 서 있어 저기를 보고. 그랬더니 내가 저 신발을 갖고 싶어서 내가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야, 들어가자 해가지고 손을 잡고 애를 데리고 신발 가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양말을 새로 신키고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신발 세 개 사라 했어. 그걸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애가 원에 벙벙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꿈을 이뤘잖아. 평생에 내 저 신발 사고 싶었는데. 그럼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감격해서 눈물이 흘렀대. 그러니까는 아이가 헤어지기 전에 자기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그래서 내가 질문 하나 있어요. 물어봐도 될까요? 그게 이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아줌마,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그거 물어봐도 돼요? 돼요? 안 돼요? 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아이가 지금 손에 신발을 잡고 자기 아무 상관도 없는데 지금 신발을 사준 아줌마한테 헤어지기 전에 물어볼 마음이 있대. 질문 허락할까요? 예, 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혹시 아줌마 하나님의 아내 아니에요? 하, 이게 감동이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하나님 아버지라 하잖아. 하나님 아버지는 부격이거든요. 성인 남성 여성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명세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말에다가 부격을 줬단 말입니다. 부격은 권위와 보호하는 책임성의 상징이에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야. 근데 아버지 책임지지만 아버지는 안 보인 거야, 눈에. 하늘에 계시니까. 그 자기는 항상 신발 가게 앞에 와가지고 저 신발이 좋은데 나는 언제 저 신발 신어보나 이런 생각만 한 거지. 근데 데리고 간 사람 누구야? 아줌마잖아. 자기 눈에 보니까 여자잖아. 그러니까는, 야,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신가요? 이 생각에 그랬는가 봐.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표현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아멘.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가서 뭐 줘봐야 별로 안 되고요. 그저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가서 커피 마셔봐야 별로 남는 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신발 하나도
당신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신발 많이 세보세요. 몇 킬레가 되는가. 그래가지고 싹 다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옷도 너무 많아. 저도 미안해요. 오늘도 지난주에 넥타이를 또 메고 왔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안 메는 넥타이가 더 많아. 너를 못 메줘서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네, 그렇다고 오신다고 다 줄 순 없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것이지만 표현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보답이고 또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세상의 답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나누며 함께 위로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